스킨을 활용해 화장빨 잘 받는 피부로 가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스킨케어 첫 단계 스킨만 잘 활용해도 화장이 한층 더 촉촉하게 잘 먹어요. 스킨을 사용하고 보습크림을 바르면 흡수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흡수되지 않는 게 보이죠? 촉촉한 피부를 위해선 스킨케어 첫 단계의 보습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먼저 아침에 일어나 물로 세안한 뒤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 피부 노폐물을 정돈해요. 토너를 고를 때는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순하고 침투가 잘 되는 촉촉한 제형의 토너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. 그 다음 세 가지 히알루론산이 담긴 에센스 타입의 스킨을 세 번 바르는 3 스킨법으로 촉촉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요. 양손바닥을 비벼 손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 손바닥에 스킨을 덜어내요. 그 다음 피부를 두드리며 스킨을 바르고 피부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10회 정도 마사지해요. 스킨을 완벽히 흡수시킨 다음 이 과정을 두 번 더 반복해요. 3 스킨법을 하고 난 후 피부 수분도가 훨씬 높아진 게 보이죠? 마지막으로 젤 제형의 보습크림을 덧바르면 온종일 촉촉한 모찌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. 3 스킨법 외에도 스킨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해요. 화장솜에 스킨을 묻힌 다음 건조한 눈가와 입술 위에 약 10분간 올려두면 아이, 립, 마스크로 활용할 수 있어요. 화장솜에 스킨을 묻힌 다음 손톱 위에 올리고 비닐 장갑과 장갑을 낀 뒤 약 10분간 방치하면 들뜬 큐티클이 차분하게 정돈돼요. 어때요? 3 스킨법으로 촉촉한 피부 바탕을 만들었던 화장도 엄청 촉촉하게 잘 먹었죠?